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가상의법입니다. 여러분들, 자, 봅시다. 자, 가상의법, 일명 단위하준법이라고요. 일단 문제를 풀면서 많이 할 거니까, 자, 먼저 가상의법은 이렇습니다. 자, 재료가 탄성, 한도, 내에서 고도한다는 가정하에 구조물에 작용한 가상하중에 관한 외적인 일은 그 구조물에 저장된 가상의 내적인 일, 즉 탄성, 변형, 에너지가 같다는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기반으로 둡니다. 이것은 보, 트러스, 라멘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처짐, 처짐각 산재에 유리하고요. 특히 트러스의 경우 처짐 산정 시 유리합니다. 자, 재료가 탄성한 데 내에서 거도한다는 가정하에 구조물에 작용하는 가상하준에 의한 외적인 일은 그 구조물에 저장된 가상의 내적 일과 같다라는 에너지 보존의 원리입니다. 보 트러스 라멘 이미지의 처짐 처짐을 구할 수 있고 특히 트러스의 경우에는 처짐 산정에 유리합니다. 그러면 내민보의 변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우리가 바로 나오죠. 2분의 P, 2분의 3P가 나옵니다. 또한 이 부분은 MX는 마이너스 2분의 PX가 되고요. 이쪽은 PX가 되겠죠. MX는 마이너스 PX가 되겠죠. 또한 1로 했을 때는 2분의 1이 되고 이 부분은 2분의 3이 됩니다. M1은 마이너스 2분의 1x. 그 다음에 여기 M1은 마이너스 x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. 이걸 풀었으면 처짐은 EI M1 M DX EI분의 1 0에서 L까지 마이너스 2분의 PX 마이너스 2분의 1X DX 플러스 EI분의 1 0에서 2분의 L까지 자, 이 부분 있죠? 이제 이쪽 부분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X DX입니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. 따라서 이걸 풀었으면 EI분의 1 12분의 PL 3승 플러스 3분의 P 2분의 L 3승 이런 식으로 되면 따라서 8 EI PL 3승 한쪽으로 되겠습니다. 이해하시겠죠? 이게 처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다시 지금 내민부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반력의 MX 단위하중 가상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 처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. 자,
트러스에서 A집의 수직 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1을 줬을 때 쉽습니다. 다 따라서 V는 이 A부의 시그마 N1L은 이 A분의 EP 곱하기 E 플러스 루트 3분의 2L 플러스 이 A분의 마이너스 루트 3P 곱하기 자,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. 마이너스 루트 3L 이 식을 구하는 겁니다. 자, 루트 3분의 1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. 이 길이가 맞죠? 이게 L이면 어떻게 나옵니다. 다 나오죠? 따라서 이걸 풀었으면 루트 3분의 8 플러스 3 이 f 분의 PL은 3분의 8 루트 3 플러스 9이 a분의 PL 이게 처짐이 됩니다. 이 a점에서 처짐은 뭐 이렇게 생기겠죠? 이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이 식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2022년 6월 2일 안병이고요. 지금까지 가상일법 단위 하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보충하자면 가상이법 다리아주법은 이 식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